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0년 9월학평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쫙 식이 나와 있어요. 걔가 뭐가 돼야 된대? 실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선,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는 음수가 아닌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된다고. 0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요, 그냥 루트 제껴놓고요. 이 알맹이만 따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 확인하는 거야? 실수가 된다라는 건 알맹이인 k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5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를 만들어 주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얘를 풀 거야. 얘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아닙니까? 이차 부등식 파트예요. 항상 성립하는 자, 그러면 어디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잘 봐.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언제? 항상 always.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k 플러스 1의 값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판별식 뒷대를 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세 가지로 나눴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k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일 때를 한번 보시고 세 번째는 좀 식이 기니까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K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를 볼 겁니다. 자 이때는 어디로 볼록입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개형이죠.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내가 X축을 여기에 그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위에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에 꼬랑지는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말은 얘가 위로 볼록인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네요 따라오셨어요? 자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 파트예요 0일 때도 해보셔야 돼 K 플러스 1이 0일 때자 그럼 0을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해볼까요? 0x제곱이니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k 플러스 1x 0x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5만 남겠네요. 5는 0보다 크거나 같나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게될 거고 그때 k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따라오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봅시다. k 플러스 1이 0보다 클때예요 그때 얘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될 거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교점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죠? 그 말은 근이 없다라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작으면 된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0이 되는 거는 한번 0이 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야? 중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때 판별식 D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지금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자꾸 푸는 거죠. 판별식 D 한번 때려봅시다.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20에 k 플러스 1 요런 식이 될 거고 요거 전개하다 걸리시기만 해봐요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건데 공통인수 보이죠 공통인수인 k 플러스 1로 묶으니까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0해서 k 마이너스 19가 나오겠네요 자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알아서 k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19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해는 예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의 조건은 뭐였어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크다 일때로푼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최종적인 해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보다 작거나 같다가이세 번째에 나오는 최종적인 식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가능했던 게 요거랑 또 누구? 두 번째에서 구한 K는 마이너스 1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로 합쳐줬을 때,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야. 아, 저 새끼가 앞에서, 어? 강조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 얘가 성립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지. 얘 성립 안 했으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갔을 때는 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됐는데 안 됐는데 만약 얘가 안 됐으면 등호가 빠졌어야 되는데 실수 한다라는 거야 얘 예, 아닙니다. 요 조건 하에서 다시 한번 구해셨어야 되는 거야 우연히도 지금 또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때 우리 k에 뭘 구하라고 돼 있고요 정수 k에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고 개수 구하는 방법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플러스 1 때려주시면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얼마예요? 20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니까 21개의 정수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 2차 부등식 문제죠. 결국. 2차 부등식 문제는요. 우리가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 거.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위로 볼록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예 2차가 없어지는 최고차항이 0인 꼴. 총세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 거 한번 주의 깊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1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